과학은 수세기를 지나도 가설에 불과한 것들이 많고 쉽게 증명되지 않는 분야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많다. 과학은 정의하기 어려운 학문인 만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중 수식과 방정식과 같은 것을 이용한 교과서적 접근법이 있고 자연현상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 박사인 김정균 저자는 자연현상을 일상의 언어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흔하고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물을 주제로 선택했다. 빅뱅 이후 수소가 탄생하는 미시세계를 탐구하며 물을 구성하는 화학적 힘과 결합을 알아본다. 물에서 파생되는 산과 염기,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과정까지 우리 생활과 연관지어 풀이해본다. 물의 형성과 작용, 물과 과학의 관계 풀이까지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물의 신비를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해독하다. 북랩 출판사의 어느 화학 교수의 강의 노트 1 물편이었습니다.